자리에 좀 어디 좀 앉고 싶은데 어디 좀 앉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화장실을 가야 돼서. 어디 좀 세팅 좀 해놓고 화장실을 가자. 신랑 측. 자, 실내 들어왔으니까 삼각대로 바꿀게요. 어디 갔지? 이거를 찾아야 돼서. 이제부터는 삼각대다. 그리고요, 참느라 힘들었어. 화장실 갔다 와야 돼. 그리고 자,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잠깐 화면을 돌릴게요. 아, 여기 호텔요? 저 봐야지 할 것 같아요. 저 일단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왔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화장실 갔다 온다 그래가지고. 아, 이쪽은 그 좌우 반전 되는구나.
저 아까 이 독립기념관 저는 아예 처음부터 글로 갔거든요. 전 처음부터 독립기념관 가가지고 아침부터 거기 간다고 저 오늘 이거 MC 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거기 간다고 저 영등포역에서 1호선 천안행 첫차 타고 왔었어요. 어머? 이거 전화 받으면 안 되는 거겠지? 네. 일단 되는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까. 네. 네. 지금 바로 또 화장실 간다고 카메라 맡아주고 있어요. 아유, 어떡해. 방금 그거 뱃소리였어요. 연주한 게 아니고 이거 달나라한테 콕 된 소리야. 일단 이 우산을 쓸 일은 한동안 없을 것 같겠니? 넣어놓을게요. 아, 노트10이에요? 아, 부럽다. 나 갤럭시 S7인데. 갤럭시 S7인데. 아, 저거 안 받아왔구나. 장비들이 이번에 협찬이 들어왔네요. 유쾌한 생각, BGM 팩토리, BG센터.
혹시 올해 계획에 서울은 없었어? 서울이 2017년 봄에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네, 또 전화 왔어요? 네, 아까 전화 왔었어요. 뱃소리 먹고. 아, 진짜? 네. 그래서 뱃소리만 들어가고, 항상 끊기진 않고. 아이고. 아, 천천히 가서 앉아야지. 어쨌든 가면 저는 뭐 교육 쪽에 앉아야지 뭐. 어, 놀래라. 어, 뭐해, 눈이 부셔? 매니저 말고. 오늘은 저기 교양학습 어디 갔니? 보라가 많이구나. 왜 다 보라야? 왜 다 보라지? 아니 교육은 없나? 교양학습 없나? 라이브 방송하기 컨텐츠 지원센터 어디 앉아야 되는 거니? 안녕하세요. MCN. 와. 아, 취미야? 취미. 교양학습 쪽이 없네. 어디 앉아야 되는 거니? 왜 다 보라 아니면 게임이지? 왜 다 보라 아니면 게임이야? 어디로 앉지? 그러게요. 보라 아니면 게임밖에 없는데. 나 여기 앉아도 되나? 네. 저기요? 글쎄, 난 뉴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그냥 괄호 친 건 뭔가 궁금한 거 같기도 하고, 사실 운영 정책에 대해서 궁금할 시기는 지났고. 그냥 상황 봐서. 아, 정해진 게 없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스키 형님도 여기 안 돼. 아, 그래요? 스키 오신데? 아, 자리를 이쪽을 추천해 주시네요. 자, 삼각대를 내려야지. 그 예전에 2년 전에 서울에서 할 때는. 아, 여기 아니에요? 네?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네 근데요 전 아 배너 있는 대로 아 그러면 이쪽에 아 네 이쪽으로 아 운영적 측 아 궁금할 이유 없지 좀 잘 보이는 데 가야지 그러면 아니 분명 서울에서는 학습도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 아 뭐요? 뭐 있었다고요? 학습 네, 교육 쪽이 그러니까 희, 워낙에 희귀 분야니까 다 보이는 라디오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엄밀히 따지면 학습이 워낙에 희귀 분야라 우리가 욕 안 하는 BJ분들이 와 근데 스포츠도 없구나 학습 아니면 스포츠인데 그러면 이렇게 앉아야지 이거 오늘까지 버티겠지 배터리? 아 여기 뭐 타고 왔냐고요? 그 독립기념관에서 여기까지는 그 단체 버스 타고 왔어요 여기까지는 단체 버스 타고 왔고 저는 오늘 독립기념관까지는 영등포역에서 1호선 첫 차로 왔어요 아 긴장 아유 어? 나도 바꿔 입을까? 바꿔 입어볼까? 우리 대표이사 조금 길이 오신 것 같아요 지파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니 축하님 여기에서 막 오랜만에 아까 봤는데 저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채팅에 치시던데 어 어떻게 치지? 아이고 이게 어떻게 감성이 치지 마 그쵸 그쵸 어시 그대 어서 그대 이거를 그대로 어? 저거 그대 이렇게 증명 제가 이거 번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 일단은 이 놔져 있는 것부터가 오늘 뭔가 먹을 것 같다는 전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되게 오래 걸리지 않나요? 급행이 좀 늦게 오니까 그냥 예상이죠 제가 오늘 급행 첫 차로 왔거든요 아니 저는 전 목천으로 직접 와야 됐으니까 그 첫 차 말고 한 2, 3시간 기다려야지 급행이 오더라고요 오늘 거기 다 같이 오시나요? 네 저는 급행이 못 가니까 그냥 주전등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벤 타고 왔어요 네 벤 타고 왔어요 벤이 뭐예요? 그 뭐지? 문자 봤는데 저는 당시에 올 때 벤을 지원 와 우리 지원해 준다 그 뭐지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인가? 1시간 동안 그것도 지원해준다 그래서 내가 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게 마이크 잠깐 달고 빌려줄 수 있나요? 우산을 들고 왔잖아요 요즘 신발 쓰죠 제가 우선 두 명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저술 필립 저술 필립 괜찮아 만족하지? 예 그렇죠 그래서 저술 필립 아 오셔하세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계속 여기 앉아있게 될 것 같고요 도저히 암수에다가 오늘 여기까지 역시 우리 저술 필립 아 짐벌은 근데 솔직히 무거워요 도저히 암수 봤어요? 한국분이 아니면 단연 잘하시네요 저술 필립이 아 얼굴이 작다고요? 하지만 보세요 진짜 저술 필립 아 이거 아이 누구야 할수 잘해요 아 네 고객님이요 신관대님이 아니 저수기 아 오랜만에 좌우반전 카메라 하니까 좀 난 냉큼 좌우반전 안 걸리는 거라서 아 화장실 갔다 올게요 독립한 게 있어요 독립한 참여하셨죠? 아 제가 좌우반전 잘 안 쓰는 게 이게 글씨가 반대로 가니까 좀 궁금하시거든요 수영 간 다음에 하게 아 캐리님 뭐가 아니에요 그래요 수고하셨네 마지막 문제에서 마치셨죠? 아 스타크 같아 보인다고요? 그 부분도 좀 그 부분은 좀 어려워가지고 스쿼트 좀 하셨는데 아니 뭐 힘드셨죠? 아니 이거는 그 운영자님이 저희 둘을 붙여주신 건데 아 디지테이너라고 오늘 공식방송 같이 진행했어요 아 근데 마이크 되게 소소하게 준비하신다 소품도 있지, 저기 뒤에 있는 보건도 있지, 막 아, 있지. 화장실 오, 갔어요.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 마이크를 맡기고 화장실 갔어요. 이거 마이크 고약 거 같구나. 아, 이거 싼 거예요? 그래도 이게. 저렴한 마이크라도 쓰는 거고 안 쓰는 거고 사실 차이가 꽤 커요 특가품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노트 10이 이런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노트 10 때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기계로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막 크고 그래서 아 빨리 오셨네 이건 아님 하면서 잘생겼다 근데 지금 내 이렇게 아무리 불안하냐고 해도 제 카테고리가 없어서 없습니다 아 카테고리가 너무 많이 없어서 저는 학습방송을 했었는데 이제는 학습 콘텐츠가 많이 죽었잖아요 네? 네. 죽지는 않았어요 한 삽이 줄어들었어요 지식인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금 학습인데 아 그래요? 아 저도 학습이 하고 싶은데 자꾸 시청자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유저 시대는 시대입니다 아네네 하지마세요 학습하실거면 자기 컨텐츠 만드셔야지 아 여기 신호가 별로 안좋은가 봐 안돼 하지마세요 나나나 혹시 이 모습이 얼마나 같이 이쁜 언니 인터뷰하자고 했는데 우리 미혜님 괜찮으세요? 아 안된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너무 비교될 것 같다고 잘 안된다고 했는데 거의 5년 죄송해요 학습방송 요즘에는 학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전시회를 가서 학습을 해라. 왜 우리 전시회 그걸 힘든데 전시를 많이 다녔죠. 어? 왜요? 엑사비어. 엑사비어. 엑사비어가 전시잖아요. 지금. 아, 엑시비션. 엑시비션? 엑시비션 죄송합니다 영어 선생님 말고 아니에요 저는 저기 약간 영국 발음 요즘 편집 방송하고 있어요 아
저 편집 얘기 하지 마세요. 아예요, 저는. 나 포함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예술적 콘텐츠 많이 하고. 예술적 콘텐츠. 예, 아, 예술이요? 공연? 아, 공연 무용 전공인데. 아, 무용이요? 저도 장비 멀쩡했을 때 스포츠 중계됐는데. 아 잠깐만 카츠 두 개 잠깐만 이거 조금 비싸다 솔직히. 아니 왜냐면은 오늘 아까 저희가 7시에 여기 출발해서 와서 준비를 했어요. 가족들 못 먹었거든요. 네 저희 오늘 서울에서 차 차로 왔어요. 카츠 두 개 잠깐만 여러분 카츠 두 개를 내리 슬랭은 카츠 두 개를 자리면 아 그래요? 운영자가 앉아계시는구나. 아까 그 카츠 때문에 다 배치가 아 그래요? 카츠 놀랐잖아요. 어떤 방송 하시나 궁금해가지고. 잠깐만 우리 카츠에 맞는 이제 담당자분이 계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카츠 방송하다가 요즘에 카츠 사람들이 많이 안 보니까 전시회나 이런 데 많이 가요. 운영자분이 그러면 생활수준 카테고리를 하고 해라. 아 저는 그런 것도 학습이라고 생각 몰랐던 걸 알아가는 과정이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생활 취미로 요즘 그냥 그냥 뮤비존에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취미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알았어. 마이크 뺄게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카테고리를 해야 조금 시청자가 받을지. 요즘에는 라이브보다는 항상 제작도 우리 요즘에 유튜브 쪽으로 아 저도 그래서 그 이제 컨텐츠 할 때 컷은 남겨놔요. 컷을 항상 남겨놓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화면 보고 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장비 멀쩡할 때는 스포츠 중계도 했었는데 그때는 스포츠 중계할 때는 가끔 운빨로 시청자가 많이 들어오고 약간 기다려야 돼. 알았어 내가 그러면 지금 충분히 기다리지 않고 누르면 전에 방송을 폭파하거든. 알았어 일단 저 그런 점 네 그러니까 그럼 기다려야 돼. 충분히 받으시고 아 이쪽 방송 잠깐만 꺼져있어. 제가 켜져있을 때 잠깐만 나 아까 되게 안 들리고 좀 안 좋은 이미지 됐으니까 이쪽 방송 켜졌을 때 방송 시간 한 3,000시간 돼가는데 왜 안 되지? 네 아직 그 처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게임 방송 하다가 게임 방송을 이제 말도 좀 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방송 한참 운영하는 거 배우려고 한초 받으시다. 운영자님부터 드려야죠. 아니야. 솔직히 권력 나면 운영자님이세요? 잠시만요. 저희 오늘 이제 팔팔이 아, 그거 비밀이었나요? 아니, 색깔이 달라요. 아, 그래요? 이제 직원분들은 녹색이고. 아, 그럼, 아, 그러네. 네. 혹시 막 베비는 막 노란색 아니에요? 아니요. BJ는 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만 명찰 없어서 이거고. 신호가 약하면. 혹시 와이파이 떨어졌어요? 아니요.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면은 네. 수신이 좀 떨어져요. 어차피 한 기준에서 지금 꽂히는 거라서. 뭐, 행사 뭐예요? KT. 끝이기 전에 빨리 LG 거 밀어드릴까요? LG 거? 이거 SKT인데. 저 LG SKT. 아닙니다. LG가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약간은 좀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아, 오 SKT. 나 SK. 대신에 저는 요금제 용량이 커서. 요금제 용량이 커서. 하나 드릴까 말까 결정해보자. 방송에 따라 잘 터진다. LG가 제일 잘 돼. 안녕하세요. 요금제 용량이 크면 좀 잘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잘 안 되다가 한 단계 올려보니까 약간 차별해주나 봐. 여기 카츠 하나밖에 안 되는 여자가 대신 손에 넣은 사람 못 했어요. 진짜. 와, 저는 진짜 아까 많이 보는 편인데도. 네네. 저는 신청해서 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컨텐츠 신청해가지고 아프리카 그 파트너 인물들 가서 운영자님한테 물어보니까 좀 아프리카 그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요. 대부분의 방송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네, 몰라요. 그냥 보통 그냥 저는 집에서도 해봤고 모바일로도 해봤는데 그냥 자기 방송하기만 눌러봐야지. 아프리카에서 어떤 걸 저는 오늘 컨텐츠 때문에 서면서 그런데 컨텐츠 이렇게 어렵게 돼요.
해도 시청에서 가는지 몰랐어요. 아, 네. 저 제 작년부터 운동회 가려고. 아, 운동회는 신청하는 게 아니죠? 체크해주세요. 아니, 아, 그래요? 아, 그럼 또 제가 다른 BJ가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거는 운영자한테 쫓기가 가는 사람만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다 가는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는데 운동회가 열려버린 거예요. 어 뭐야? 감사합니다. 혼자 특이한 명찰. 이제 제가 이게 몸이 안 따라서. 제가 몸보다 많이 먹어가지고. 저요? 있어서 나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때 이것도 충분히 운영자들이 또 지금 여기 계시는 이런 것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는 키 큰 거 저보다 키가 크면 큰 거예요. 간담회 방송은 집에서 좀 봤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가려고 했는데 못 갔으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상호가 나가지고 못 올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누가 와서 내 차를 박았어요. 보험처리 다시 보험 보험번호 나오면 업체 어디 업체 들렀다가 업체 앞에서 일어나는데 업체 막아주죠. 걱정 없이 보험번호 나오면 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오는데 못 피하겠어. 내가 안 다쳐서 다 차만 막아줬어. 차는 고치면 되는데. 아, 하나님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 빼주러 가자. 얘들아, 그런 거좀 전화해, 운영자한테. 그런 거 뭐, 영광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마 그거 나중에 정리해서 아마 올라올 거예요. 너무 안 좋아했어요. 혹시 돈이 끊어도 최대한 몇 군데 맞추신 거예요? 얼마나 아니에요? 오늘 처음에 스트라이크가 저는 오늘 저랑 이분은 오늘 MC라서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에서 맞추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저희는 운영자님들이 뽑아주신 문제를 읽어준 거예요. 계시다가 오늘 아, 아까 그 저희는 원래 오늘 여기 신청한 BJ는 아니었는데 그 사전 행사 해가지고 온 김에 밥 먹고 가려고. 그래 오늘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이 출장된 말이 이제 바로 안에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전에 방문을 한 바퀴 아무데나 앉으라 그랬어. 아무데나 앉으라 그랬는데 오늘 일단 내 밥 먹는 시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 자리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명찰이요, 명찰. 아라님이 버리면 안 받아요. 컨텐츠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온 거라. 남이요? 나 남이요? 네네. 왜 번지? 나라님. 왠지 이럴 거 같아서 아까 명찰 그대로 갖고 왔어. 나도 갖고 그랬다. 있나? 있는 거 같기도 한데. 혼자 특이한 명찰. 아무래도 인생은 게 깔끔해서. 저는 막 나와서가지고 아까 까르님도 명찰 그 자리에 아, 가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라이브를 잘 안 해서 틀어도 안 들어오니까. 아, 나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좋아? 아, 제가 요즘 좀 안 했어요.
유튜브를 중국에서 봤다고 막.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VOD를 분명히 지난 간담회에서 VOD를 낀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올리죠. 네, 같이 올려요. 같이 올려요. 유튜브만 올리는 게 아니고 항상 아프리카를 올리죠. 그리고 어쩌다 운빨로 합동돼요. 아니, 저 빈말 잘 안 해요. 내가 진짜 이해 못 했어. 운빨로 합동되니까 뭐. 4K로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아니야. 4K. 그러니까 저는 두 개를 들고 다녀요. 하나를 라이브를 하고 얘는 4K를 찍어서 집에 가서는 이제 2K로 부럽다. 되게 2K는 부러워. 열심히 하죠. 근데 열심히 하면 배우고 있어. 잘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하는 건 소용이 없다. 잘해야죠. 잘해야 돼요. 잘 돼야지. 저도 그냥 싸움만 두고 있어요. 케리님 나랑 몇 시간 놀고 진짜 이거 진짜 나 진짜 내가 얼마나 입을 떨어졌나 이게 진짜 배신이다. 아까 나한테도 이건 아님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이 안 되면 이제 깔려버리니까 그래서 뭐 전시회 가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침에 들어오고 그냥 하니까 근데 전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니가 찾아 니가 찾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네. 그 서 있으신 DJ분들은 지금 비어있는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3분기에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열심히 하니까 그럼 관련 업체 대표님들하고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라이브를 켜서 어느 정도만 되면 진짜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인정이 굳지니까 나도 인정 굳지로 대해주는 거야. 굳지한테 굳지로 대해줘야지. 네가 채팅 중에 안 됐잖아. 어? 아까 사전에서 MC가 계속 있었어요. 안녕 여러분. 네, 오랜만에 봤었어요. 네, 이슬비 아나운서라고 아나운서 활동하셨어요. 연락하는 거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런 자리가 다르니까. 제가 또 요즘에는 라이브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거든요.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아예 그냥 영상 제작으로만 갈까. 왜냐면 이렇게 라이브를 찍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해요. 아프리카 방송한다고 그러는데 딱 봤을 때 시청자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가 이제 뭐 같은 데도 많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관계자들을 많이 이상하게 제가 일부 다니면 관계자들이 많이 아는 척을 했어요. 근데 관계자분들이 화면을 봤을 때 처음에는 그런데 두 번, 세 번 보고도 이렇게 시청자가 크게 변함이 없으면 조금 이렇게 볼 때도 아시잖아요. 잘 터지려면 내면 어떻게 잘 안 터지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라이브는 안 하고 영상만 제작해서 VOD만 같이 올리고 그러면은 저도 뭐 소리 듣고 아 그래요? 아 최근이 보나 했더니 못 보네. 최근이 지금 코피스 어제 암수 하느라 힘들어서 안 올 텐데. 항상 집에서 방송으로만 보다가 현장에 와서 우리 많은 DJ분들과 또 임원진분들을 앞에서 보니까 제가 왜 이걸 진작에 안 왔나 하는 후회스러움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MC를 보게 돼가지고 오늘도 배우는 자세를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잘 아시겠지만 지역 간담회가요 분기별로 각 지역 전국 10개 지역도 다 찾아가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TV의 대표 오프라인 간담회 방송하는 BJ 오시 정해있는 BJ분들과 유저분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 TV 임직원분들이 정말로 찾아가는 줄 몰랐는데 제 앞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기에야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알아가는 자세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나도 저기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꼭 참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많이 빠른 게 아니라요. 원래 많이 빠르니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요 오늘 독립기념관에 다녀오신 분들 계실까요? 진짜요? 미치였어요. 저도 사실 아까 전에 방송을 몰래 봤는데 저는 리허설 때문에 참여를 하지를 못했어요. 비가 오는 이 날씨에서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단단이 시작 전에 독립기념관에서 아주 유익한 행사를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 지역단단의 전에는요 이런 뜻깊은 사전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다음번에는 어떤 사전행사가 있을지도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독립기념관에서 전시관들을 둘러보고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 퀴즈 풀 때 잠깐 봤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한 분 얼굴이 기억나는데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진심한 표정이 카메라에 잡혀서 저분 좀 잘 되겠다 싶었거든요. 위협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었는데 좀 이따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전 방송 콘텐츠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전 방송까지도 참여해 주실 거죠? 네, 굉장히 민망한 질문이 여기서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자, 사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지역 간담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천안 지역 간담회에는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쾌한 생각, 그 다음에 VJ센터, 방송 음향 전문 업체인 BTN 벡토리아 함께입니다. 지역 간담회는 언제나 아프리카 TV 대표 응답 BJ분들이 먼저 보면 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사전에 리허설을 진짜 잠깐 봤는데 이번에 오시는 분들 노래 실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번 천안에는 어떤 무대를 건네주실지 한번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게 맞아요. 이거 진짜 솔직히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게임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준비를 오랜만에 몸 좀 풀어야 되나?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제가 아까 선물을 잠깐 들었는데 저도 없는 거더라고요. 저도 여기 내려가서 게임을 참여하고 싶은 만큼 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토크 콘텐츠가 있죠. 이번에 제가 토크콘서트도 들어봤는데 진지하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저도 방송을 2년 가까이 했는데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던 것들이 적혀있더라고요. 한번 이 자리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진 분들이 직접 사은품도 준비하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천안 지역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뒤에서는 정말 멋진 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때 박수 많이 쳐주셔야 돼요. 많이 떨려하실 거예요. 자, 너무 예쁜 분이고 그래도 얼굴만큼 잘해요. 시우 선생님을 모셔볼게요.